오. 아, 순정의 왕후. 맞습니다. 오. 순종의 왕후가 누구죠? 순종의 황후예요, 황후. 네. 그 삼촌이야, 삼촌. 삼촌. 삼촌인데. 삼촌. 치마 속에 옥새를 감췄을 때 맞습니다. 미리 내놔라. 맞습니다. 뺏었습니다. 마지막 어전회의가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곳에서 단 한 명 온몸을 던져서 항의를 했던 조선인이 있어요. 순정의 왕후. 옥사가 사라진 거야. 어디 갔나 봤더니 순정의 왕후가 치마 속에 넣고 달린 거예요. 그때 10대 소녀가 울면서 죽어도 이거 못 내놓는다. 근데 그 손을 못 대는 거야. 왕후 손은 어떻게 손을 대요? 그 치마를 열어서 그걸 뺏을 수가 없잖아. 그때 출동한 게 윤덕영이에요. 삼촌이 가서 조카 딸한테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삼촌이 달랜다고 어떻게 안 줘. 그래갖고 그때 옥새를 뺏어서 이완용한테 건네서 모든 것은 황제가 이완용한테 위임한다고 옥새 도장 찍은 인간이 윤덕영이에요. 진짜 어시스트 했네요. 근데 윤덕영은 모르잖아 우리가. 그러니까 욕은 이완용이 다 먹고 뒤로 이 나쁜 짓 하고 챙기는 건 윤덕영이 더 했대. 딴 곳에 했다. 더 많이 생겼네. 19,000평이에요, 이거. 거의 뭐, 2만 평이에요, 2만 평. 2만 평. 2만 평.